차현우 성공할까? 김용건 아들 하정우 동생 황보라 남친 말고 예전에는 김용건의 아들 하정우였다면 요즘은 하정우의 아빠가 김용건이다? 라고들 하시죠. 그만큼 김용건보다 하정우의 인기와 유명세가 훨씬 높아졌다는 건데요. 하정우가 워낙에 암살, 황해, 군도, 베를린 등등 찍는 영화마다 히트를 시켜서 키읔키읔. 그런데 사실 하정우의 동생 차현우도 배우라는 것을 아실런지요? 아빠와 형, 동생 3부자가 전부 연예인이자 배우인 천상 연예계 집안 키읔키읔. 예전에 한가인 남편 연정훈도 연정훈, 아빠가 배우 연규진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 기라는 게 DNA에 내장되어 있나 싶어요. 하정우 동생 차현우는 얼핏 성동일도 닮아 보이는데요. 젊은 시절 성동일 닮은 꼴이라고 해도 판박이로 느껴지는 형인 하정우와도 살짝 닮은 느낌이 있고 오히려 아버지 김용건하고는 별로 안 닮은 느낌? 이 사진은 전현무나 더티 섹시 유승용 느낌도 살짝 기억 경력의 예스 브라운 활동 이력도 있네요. 노래 다 좋았었는데. 하지만 그런 배우 차현우의 성공에 대해서는 다들 글쎄 라고 하는 차현우는 대풍수, 이웃사람, 퍼펙트 게임, 수상한 고객들 등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조연급을 활동을 했으나 아직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지고 유명하지 않지요. 2008년 전후로 활동한 걸로 아는데 10년째 무명 느낌인 약간 하정우 짭퉁 느낌도 있고요. 솔직히 태양형 동현배, 허각형 허공, 김욱빈 동생, 직후형 우태훈 등등 한 명 형제자매가 너무 뜨면 나머지 한 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떠지더라고요. 제시카 크리스탈 예외 연예인 가족이라고 다 뜨는 건 아닌 참고로 김용건, 하정우, 차현우 전부 성이 다른데요. 기억 배우이다 보니 예명을 쓴 거고 키읔 하정욱 같은 경우는 김용건 후광을 받지 않으려고 개명을 한 이유도 있다고 들었어요. 김용건이 하정우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던데 하정우 본명 김성훈, 차현우 본명 김영훈 혼자 돌림인 듯. 그리고 차현우는 과거 배우 황보라와 열애설이 나기도 했지요. 앞으로 차현우 씨도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을 보란듯이 깨부수고 형보다 더 뛰어난 연기로 많은 활동 해주길. 지금은 검색하면 에버즈 수학 강사가 더 많이 나온다구요. 기억 기억.